안녕하세요. 저는 비닐하우스 연출한 이솔희입니다. 이 영화는 문정이라는 인물이 아들과 함께 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부부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영화 안에서 문정이라는 인물은 비닐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는데요. 이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이 문정에게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고 또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지를 보시면서 이 비닐하우스와 문정을 조금 동일시하면서 보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